물어보고 이거 자, 몇 번? 설명을 듣고 싶은 문제 얘기해. 135번이요. 135번. 자, 볼게요. 닮은비가 뭐라 그랬어? 2대3 넓이비는 뭐가 되겠어? 4대9가 409 되겠지. 다 알고 있지? 네. 자, 닮은비가 2대3인 두 원의 넓이합이 65파이라고 했지. 네. 그래, 아니, 여기 봐, 그러면. 닮은비는, 넓이비는 4대 뭐란 얘기야? 9. 그치?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넓이가 4고 넓이가 9란 얘기는 아니잖아. 네. 넓이가 4고 넓이가 9일 수도 있고, 넓이가 8이고 넓이가 18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니야. 네. 이해 돼야 돼. 돼요. 넓이의 최소한으로 기하학을 시켜서 나온 결과가 어차피 우리가 b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니까 최소한의 자연수로 나타내는 게 b야. 네. b는 그거 알아볼라? 알아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갖다가 실제 4나 9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b 문제는 자, 얘 여기에다가 4k라는 걸 붙여줘.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붙여줘? K? k를 붙여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되냐? 실제 값이 되는 거야. 네. 실제 값. 4하고 9는 실제 값이 아니야. 다시 한번 네. 말하지만. 기하학시킨 최소한의 값이고, 똑같은 K, 그럼 K가 만약에 1이면 4, 9가 되는 거고, K가 2면 8, 18이 되는 거고, K가 3이면 12, 27이 되는 거야. K가 만약에 4면 16, 36이 되는 거고. 네. 이해되는데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K를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얘네는 뭐가 된다? 실제 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얘가? 걔가 65파이. 65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얘네 그럼 얼마야? 13K. 13K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65파이. 파이. 몇 번만 뭐가 되겠어? 5. 13을 보내야지. 13K니까. 그치. 몇 번만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네.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5파이가 되겠네. 여기까지 계산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원? 큰 원이라고 그랬지? 네. 큰 원이면 당연히 얘가 9K가 큰 원이겠지? 네. 얘가 작은 원이고, 네.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뭐가 돼? 5, 9? 45.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맞아. 맞아요. 여기는 45가 뭐라는 거야?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반지름 파이니까. 네. 그러면 R은 얼마라는 얘기니? 루트 45가 되겠지. 원래 네. 풀만데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이런 거는 양수밖에 안 되니까. 그럼 네. 루트 45, 루트 45는 뭐라고? 9, 45니까 3루트? 오. 됐어요? 네. 다음 문제. 그거랑 136 답이 3이래요. 저 1.5로 나왔는데. 오케이. 자, 136번.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을 뭐한 거야? 접은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얘를 접어서, 접은 건 뭐냐면, 이게 중간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접은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접었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게. 자, 두개 넓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그럼 당연히, 이 넓이는, 뒤꿈치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뭐가 되겠어? 2분의 1. 그치, 반절이지, 반절. 자, 네. 그럼, 자, 전체 넓이는 뭐가 돼? 전체 넓이는. 144요. 그치,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뭐가 된다? 자, 처음에 주어진 전체 넓이는 뭐가 된다? 144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1단계, 그치? 1단계 넓이는 뭐가 돼? 72가 되겠네? 네. 반절이니까. 맞아요. 2단계는 또 반절. 36. 36. 몇 단계까지 하래? 4단계요. 4단계. 3단계는 얼마? 18. 18. 4단계. 9. 됐어요? 네. 넓이가 9. 판별이 길이 얼마? 3이요. 오케이. 다음. 138번이요. 오케이. 루트 A
플러스 2의 뭐라고? 제곱. 제곱 플러스 루트 뭐? a 마이너스 2 제곱. 제곱 2가 얼마라고? 4. 자, 4를 만족시키는 a의 뭐라고? 범위. 범위라고 구해보라. 자, a의 범위. 이게 이제 4가 된다는 얘기는, 4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어떤 얘기일까? 얘는,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가 부 반대로 나오면은 4가 되겠네. 다시. 얘가 그대로 나오고, 얘가 부의 부 반대로 나오면 4가 되겠네. 다시. 얘가 그대로 나오면 얼마? A 플러스 2. 부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하면? 2a 플러스 4. 자, 다시. 그대로 나오면? a 플러스 2. 반대로 나오면?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하면? 완전 안 되는구나. 네. 더하면? 아, 4요. 어. 됐네.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요. 아, 너는 그대로 나온 거. 너 그대로 나온다는 게 뭐지? A가 양수. 네. 0보다 크거 나갔다. 네. 너는 뭐? 음수. 네. 자, 너는 양수. 너는 뭐? 음수. 음수. A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 나갔다. 괜찮아요? 오! 맞아, 맞아. 맞아요.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렇지? 네. 너는 뭐라고? 음수. 음수. 음수는 뭐야? a 마이너스 0보다 뭐가 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니?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래도 a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거든. 네. 그치? 네. 항상 여기에 이퀄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답이야, 답이야. 네. 이게 답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자. 아, 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뭐가 돼? 이렇게 나오면 4가 돼, 그치? 네. 4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고, 네. 어?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두 번째 경우. 얘도 뭐고? 쟤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네. 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치? 네. 이 양수는 얼마야?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얘 양수는 얼마야?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없어지고, 이 A가 뭐야? 4. A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 이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네. 얘가 뭐야? 0보다 뭐야 되겠어? 작아요. 작아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여기서 A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네. 아까 했던 거 얘는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뭐 한다는 얘기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 얘가 음이야, 그치? 네. 얘는 둘 다 양양이야. 네. 얘는 음, 음물인데 음음. 아, 네. 음음이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치?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뭐? 2. 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그치? 네.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2a가 뭐가 돼? 4.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네. 왜? 다 됐잖아, 지금. 네. 4. 그래, 안 그래? 됐어요. 결론적으로, 세 개를 모두 다 합쳐보면, 마이너스 2는 이미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얘가 여기 있지? 네.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제도 써줘요. 그렇지.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답. 그러니까 둘 다 양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구해보고 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구해보고 알겠지? 네. 얘가 양, 얘가
선생님,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스라고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a 플러스 2하고 a 빼기 2지. 네. 그럼 무조건 얘가 얘보다 뭐 하는 거니? 큰 거야. a 플러스 2가 a 빼기 2보다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큰 거. 큰 거라고. 네. 맞아요? 네. 똑같은 a인데 하나는 2를 더했고 하나는 2를 뺐잖아. 네.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는 뭐 해? 더 커요. 커. 결론적으로 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양일 때 얘가 양이 되는 경우에 a를 구해왔어. 그치? 네. 그때 a가 얼마야? 2야. 자, 얘가 양일 때 얘가 음이 되는 경우를 구해봤지. 네. 이때는 답이 2고 이때는 답이 뭐냐? 마이너스 2, a는 이렇게 됐던 거지. 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다고. 네. 왜? 뺐잖아. a 플러스 2가 a 빼기 2보다 무조건 큰 수인데. 네. 얘는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돼야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음수고 얘가 뭐? 음수. 이럴 때가 마이너스 뭐가 나왔어? 2.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합친 게 바로 얘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거랑요? 어? 140번이 확률이거든요? 저 확률이 뭔지 몰라요. 왜? 이게 중2 때 했잖아. 저 아예 안 했어요. 어? 아예 경우의 수랑 확률 안 했어요. 왜? 학교에서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원에서도 안 하고 아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있었잖아. 네. 근데 안 했다고? 학교에서 이번에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에서 안 봤어 2학기 때? 근데 아예 확률이랑 경우의 수가 아예 안 나왔어. 그 수행평가로만 한 3문제 정도? 근데 그거 답만 외우면서 알았어. 그럼 넘어가 그냥. 네. 다음 그거랑 142번 하다가 말았어요. 142번 하다가 말았다고? 네, 하다가 모르겠어서 포기했어요. 알았어. 자, 142번 자, 루트 뭐가? n분의 1200. 1200을 n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됐었단 얘기. 자연수. 자, 일단 생각을 해봐. 자연수가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여기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의 형태가 돼야 돼. 네. 다시 여기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지. 네. 다시 여기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제곱의 형태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일단 1200을 뭐가 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지. 네. 120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얘는 이렇게 되죠. 자, 12 곱하기 100이 되겠지. 네. 12는 뭐니? 3, 2제곱. 그러니까 3이 있고요, 2제곱 있고요. 이렇게 되지? 네. 100이라고 하면 10제곱이지? 네. 10제곱은 2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5. 5가 있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니, 여기 뭐냐 그러면 n분의, 자, 3 곱하기. 얘를 2의 4제곱으로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자연수. 자연수가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n이 얘네들을 적당히 해결해가지고 제곱의 형태꼴만 만들어내면 되겠지.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자 n이 뭐가 되면 일단 가능할까? 3. 3이면 가능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n이 뭐가 되면 돼? 여기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야? n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네. 이만큼만 해결한다고. 자, 네. 맞지? 네. 재수. 그치?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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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3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2가 몇 개? 2개. n이 3은 있고, 2가 있고, 5 하나 있고, 이렇게. 네.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n이 뭐가 되겠어? 3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제곱이 한 개만 있는 거. 네. 제곱이 몇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얘네 두 개? 얘가 2제곱이니? 네. 얘는 되구나. 이렇게가 되겠지. 네. 제곱 두 개 있는 거는? 네. 그럼 제곱도 몇 개 있는 게 있어, 얘네? 세 개 있는 게 있겠지.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돼서 전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n이 한 5제곱 있는 걸 빼먹었네. 하나 있는 거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가져가도 되잖아. 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3만 단독으로 있는 거.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제곱이 몇개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네. 얘만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만 하나 있는 거. 이해됐지? 네. 제곱이 몇개 있는 거? 2개. 2개 있는 거. 몇개 있는 거? 3개. 3개 있는 거. 이렇게. 되겠어? 네. 결론적으로 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 결과가 뭐가 될 수가 있겠다? 제곱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네. 이해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확실히 알겠지? 네. 자, 다음 문제. 이거 134번이요. 144번. 자, 144를 보면, 자, 0, A, 자, 1이네. 그치? 네. 자, 그랬을 때, 기억번이 뭐야? A. A, A분의 1. 맞죠? 네. 니은 번이? 루트 A. 루트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디귿번이? A제곱, 루트 A분의 1. 그치? 네. 리을 뭐? 루트 제곱은 1-2냐 그 얘기지. 네. 자, A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얘는 얼마? 2분의 1? 네. 얘는? 2. 오케이. 정답. 돼요? 네. 자, 얘는 얼마? 저거 안 적으셨는데. 뭐가? 0보다 작아요. 그건 0보다 작다. 자, 루트 A는 얼마? 루트 2분의 1. 네, 맞아요. 그치? 네. 루트 2분의 1은 루트 2분의 1. 됐어, 안 됐어? 네. 얘는 2분의 루트 2. 네, 맞아요. 얘는 무슨 얘기지? 얘는 0, 얘는 1점 뭐라 그랬어? 1.414. 1.414. 맞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한번 말하면 좀 외우세요. 네. 0.7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네, 맞아요. 0.7? 0. 틀렸죠? 됐어요? 네.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되겠어. 수학 가지고는 약간 중학교 수학은 장난같이 느껴질 거예요, 진짜. 자, 얘는 얼마? 4분의 1. 4분의 1. 됐어? 네. 이거는 루트 A의 역수잖아. 루트 A의 역수잖아. 아니, 루트 A의 역수라고. 아, 네, 맞아요. 루트 A, 그치? 네. 루트 A가 얼마라고? 0.7. 네. 대략? 네. 0.7은 몇 분의 1? 몇 분의 1? 10분의 7. 7. 그래, 안 그래? 맞아요. 10분의 7 역수는 뭐야? 7분의 10. 7분의 10. 이거죠? 오! 그런데요? 네. 괜찮아요? 네. 자, A 빼기 1이지? 네. A가 얼마? 2분의 1. 네. 양수, 음수. 음수.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반대. 9 바꿔서. 네. 맞아요? 네. 기억 1. 오. 잠깐만. 루트 A 빼기 1. 맞아. 다시 보자. 얘가 얼마라고? 아, 당연히 얘 0.7이잖아. 네. 0.7은 1 뺐지. 네. 0보다 작지. 0.3, 네. 마이너스 0.3이니까. 네. 이거 참이야, 참? 네. 뭐라고? 참. 어쩐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짓이야. 네. 자,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네.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2분의 1이라고 잡고 그냥 계산해주면 돼, 실질적으로. 네. 왜? A가 2분의 1이라고 해도 이 식들은 당연히 만족하는 건 만족할 것이고 안 하는 거는 안 할 거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뭐 무언가의 분의 1은 A의 역수야, 항상. 네. A분의 2는 2분
2 곱하기 a분의 1이지. 네. a 역수의 2배. 네. a 역수. 네. 의 2배. 네. 이해되었네. 돼요. 어? 쓰신, 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뭐? 쓰신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이거 쓰고 이해된다고? 네. 아니, 선생님 말해 a분의 2야. 2 곱하기 a분의 1하냐. 네, 맞아요. 그럼 a의 역수잖아, 얘는. 네. 그럼 a의 역수의 몇 배라고? 2배. 2배. 자, a분의 2. a가 2분의 1이야. 그럼 뭐라고? a 역수의 몇 배? 2배. 역수의 2배. 오! 역수 뭐야? 2. 2배. 4. 4가 쉬워 보여,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 A는 3분의 2야. 역수의? 2. 아니, 4배. 역수 얼마? 2분의 3. 2분의 3의 4배. 됐어? 네. 어. 우리 3까지 나. 아, 이제 뒤에 얘 두 개가 문제예요. 뭔 문제야, 문제는. 알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 자, 어떤 거? 145번이랑 146이요. 어, 145번. 자, 봅시다. 1. P 얼마? 2. 2. 자, 이거에 대해서 N의 양의 제곱근이, 그렇지? 네. N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뭐지? N의 양의 제곱근? 두 개 곱해서, 두 번 곱해서 N. 아니, 그러니까 답만 얘기해. N의 양의 제곱근이 뭐야? N의 양의 제곱근이요? 5 플러스 P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거라고 얘기한 거고, N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N의 양의 제곱근. A의 제곱근 뭐야? A의 제곱근이요? 어. 어. 갑자기 말하네. A의 양의 제곱근. A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A의 제곱근. 풀마. 루트 A. 맞아? 네, 맞아요. 아, 갑자기 열어라니까. A의 양의 제곱근. 뭐라고? A의 제곱근. 풀마. 풀마, 루트하고 얘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네. 아직도 이걸 네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 네. 무엇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선생님 처음에 설명한 거잖아, 이거. 네. 무엇의 제곱근이야? 그럼 풀마, 루트하고 얘 집어넣으면 된다고. 네. 플러스가 양의 제곱근. 네. 마이너스가? 네. 그러면 자, N의 제곱근은 뭐야? 풀마 루트 n. 아, 뭘 고민할 게 뭐 있어, 이거야, 그냥. 이 중에서 뭐라고? 양의 제곱근. 네. 그럼 뭐야? 루트 n. 네.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표현법을 지금 명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왜? 어떤 말을 어떻게 식으로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왜? 개념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정확히 안 해, 선생님 볼 때는. 물론 네가 공부를 못 한다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하니까 선생님이 더 완벽하게 지금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공수가 버리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부담감은 그냥 다 틀려. 네. 하나를 알더라도 명확하게 하자고, 명확하게. 네. 알았어? 네. 자, 루트 n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n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n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게 뭐라고? 5 플러스 p. 오케이, 5 플러스 p야.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어야 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이제 다음에 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못 세우니까 다음에 뭐가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좀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어떤 말이 있으면 수학은 말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뭘로 푸는 거니? 말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갖다가 식으로 내가 표현해야 돼, 반드시.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네. 식이 어떤 수학적인 뭐 사칙 연산과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식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거야. 뭔 소린지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건 아주 단순한 거야, 사실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꼭 복습하세요. 네. 자, 뭐라고 그랬어?
이거일 때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가장 뭐 하는 거? 큰 거. 그렇지. 네. 그럼 자, p가 1에서 2까지라고 그랬잖아. 네. p가 1에서 2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네. 나는 지금 이 n을 내가 구해야 되잖아. 근데 루트 n이 5 플러스 p지. 네. 그러면 5 플러스 p는 과연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자. p가 1부터 2까지지. 네. 근데 이 p에다가 뭘 넣었니? 5. 그러면 얘만 5 더하면 되는데 당연히 0이 여기서 더해줘야 되겠지? 네. 5 더하면 얼마야? 6. 됐어요? 네. 얘는 얼마야? 7. 7 이렇게 되겠다. 무슨 말 이해돼야 돼? 돼요. 자,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n값 중에 제일 큰 값이지? 네.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이게 루트 n. n이라고. 루트 n이라고. 얘가 루트 n이라고. 그치? 네. 나는 뭐를 구해야 된다고? n값 중에 제일 큰 값. 네. 그러니까 루트 n이 아니라 n값 중에서.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니? 제곱하면 되겠지? 네. 그럼 제곱하면 n은 뭐가 됩니까? 25. 36. 왜요? 아니 제곱하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곱하면 얼마? 49. n이라는 건 그러면 뭐 37부터 48까지라는 수가 되겠지? 네. 가장 큰 거. 48. 오.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그때 선생님이 볼 때 네가 이제 왜 이 문제 듣고 못했냐? 일단 p가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어. 갑자기 p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또 n이 등장하면서 이 n과 p가 지금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한글로 했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n의 제곱근이, 자, n의 양의 제곱근이 5 플러스 p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한글로 되어 있는 5의 양의 제곱근이 이것 2다 라는 말은 이거와 같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n의 양의 제곱근, 아, 루트 n. 같다. 뭐하고? 얘하고. 그렇지? 얘가 이렇게 10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10으로 세워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좀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일단 이거를 못 쓰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했어? 이걸 했어? 쓰긴 썼는데 센터를 저렇게 대입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 목적은 뭐냐면 n이 가장 큰 수지. 네. 근데 n이 가장 큰 수인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n에 관해서는 뭐 얘기한 게 없어. 네. 대신 누구를 줬어? p.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뭘로? 그렇지. 5 플러스 p라는 값이 일단 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 플러스 p라는 값을 활용을 해서 내가 뭔가 범위를 구해 나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적당한 시기 때 5 플러스 p 대신에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n을 쏙 와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왜? 나는 n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를 하면 된다는 거지. 네. 아이고, 시간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 네. 이런 마음을 가져. 아, 네가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내가 지금은 약간 힘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널 좀 어려워하지만 내가 널 금방은 정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네. 자, 다음 문제. 146이요. 오케이. 14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e 그 다음에 루트 x. 자, 루트 nx 3. 자,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이 얼마라고? 모든 x의 합이 얼마라고? 15. 15야. 근데 모든 무슨 x?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x.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봐봐. n은 뭐라고 그랬니? 출처가 자연수야. 그치? 네. 근데 이제 단이라는 곳에 보니까, 어디 보니까? 단이라는 곳에 보니까 nx의 곱이 뭐래? 자연수. 자연수래. 그러면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하고 뭐하고 곱했는데 자연수가 나왔어. 자연수. 그러면 x의 출처도 뭐밖에 안 돼? 자연수밖에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이런 거 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돼. 그래야? 네. 왜? 소속이 어디냐? 너 어디서 왔냐? 알겠지? 네. 결론적으로 N하고 X는 둘 다 자연수다.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합이 15라 그랬지. 네. 그러면은 자, X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양변 제곱해. 왜 제곱하냐?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려고 일단? 벗겨주려고. 자, 그러면 얘는 NX가 되겠죠. 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9. 9가 되겠죠. 네. 그래, 그래. 맞아요. 생각을 해봐. NX가 4보다는 크거나 9보다는 작대. 네. 근데 NX는 뭐라고? 자연수. 그러면 NX는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7이 되거나 8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자, 모든 X의 합을 지금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X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네. 그럼 X는 뭐야, X는? 이럴 때는 N분의 4가 되겠지. 오, 4가 네. 오. 이럴 때는 N분의 오. 5가 되고, N분의 6. 6, N분의 7, N분의 8. 이거를 모두 뭐하래? 더하래. 왜? 합. 파란 대로 한번 자체가. 네. 그러면 얘는 N분의 얼마가 되니? 얘는 10. 그치? 네. 얘는 15. 네. 그럼 얼마 30이 됩니까? 네. 30. 이게 뭐란 얘기야? 15. 15란 얘기야. 오. 그냥 그래. 맞아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는? 2. 2 이렇게 되겠네. 네, 이제 네가 지금 어떤지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명확하게 이제 아직은 조금 못 알아듣는 거.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어. 네가 지금 고난이도 문제를 뭐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근데 선생님 그때 조금만 접해보고 조금만 가이드 해주면 금방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고난이도 문제는 항상 어떻게 봐야 돼? 뭔가를 빨리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 네. 여기서 말하는 거를 하나하나를 다 곰곰이 생각을 하면 돼. 일단은 아까 다시 한번 말했지만 N이 자연수니까 뭐 어쨌든 뭐 NX도 자연수라고 했고 X도 자연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나는 지금 X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더했을 때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기서잖아. X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가 지금 루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루트부터 뭐 하는 건 벗겨주는 거야. 벗겨줬더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NX가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의 어떤 힌트들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실력이거든, 그게. 여기다면 쉬운 문제들은 이런 거 안 나와. 당연히 학점 이런 거, 학점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공부하고 나면 되게 참 많이 웃기는 게 뭔지 아니?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왜? 정교에서 나눠 맞게. 그게 사실 고난이도 문제 공부하는 맛이야, 사실은. 힘은 들어도. 네. 그러고 나면 이제 NX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네.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들은 4, 5, 6, 7, 8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X의 합이 15라고 했으니까 X가 뭔지를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야? 나타내야 되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X야.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N분의 7, N분의 8이 X야. 그럼 그것들을 더해서 N분의 30. 이게 얼마?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또. 이거는, 아, 뒤에. 뒤에 다 모르겠다고? 일단 151번 모르겠어요. 이건 집에서 혼자 그냥 눈대중으로 봤는데. 생각해봐. 다음에 네. 구해줄게. 이고요. 다음. 이거 아까 그 29쪽이에요. 29쪽에 161번 이거 헷갈려요. 3월의 파이는 순환수수가 아닌 뭐라고? 무한수수. 무한수수다. 뭐가 헷갈려? 차이 거짓이 헷갈린다고? 네. 자 이거요. 3분의 파이라는 건 3분의 파이는 뭐냐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야. 네. 얘는 뭐야? 무리수야. 무리수. 네. 무리수에다가 뭐를 곱했어? 유리수를 곱했지. 네. 그치?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해봐. 얘는 어쨌든 얘는 파이니까 뭐 루트가 없지만 어쨌든 루트가 있는 거야. 네. 루트가 있는 거에 루트가 없는 애를 곱한 거잖아. 그래야 그래. 맞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가 유리수가 되냐 무리수가 되냐가 궁금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루트를 벗길 수 있으면 유리수인 거야. 루트를 못 벗기면 무리수인 거지. 네. 근데 루트를 어떻게만 벗겨질 수가 있냐?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게 와야만 벗겨져. 루트 2는 루트 2를 곱했을 때 벗겨지는 거야. 네. 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해도 얘는 벗겨지지가 않아. 네. 이해돼? 네. 그럼 얘는 루트가 있잖아. 루트가 있잖아. 네. 루트가 물론 없지만 루트가 있는 걸 보면 되잖아. 네. 루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곱해서 루트 벗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벗기면 당연히 뭐겠어? 무리수. 무리수. 오케이. 어. 이거 아까 그 33쪽이에요. 196번에 33쪽에 오케이. 이거 1번이요. 1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 찾을 수 있다. 무슨 게 모르세요? 1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가 뭡니까? 모르는데. 어? 그러면 1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뭡니까? 2랑 0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1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을 수가 있었네. 네. 그럼 가장 가까운 유리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찾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럼 답이잖아. 아. 그래서 찾을 수 있다는데 찾을 수 없잖아. 아. 왜 그러냐면 1에 제일 가까운 게 1.00000001이야? 아니야. 1.00000001이 더 가까워. 아니야. 1.00000001이 더 가까워. 아니야. 1.00000001. 몰라. 모른다는 게 그게 이제 돌려서 말하면 뭐야? 어떤 두 수 안에는 유리수가 몇 개 있다고? 무수히 많이 있다고 이 친구야. 네. 무수히 많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걸 어떻게 찾을 거야, 니가? 네. 못 찾지. 네. 알겠지? 네. 응. 다음. 그럼 그 밑에 응. 지우리가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아니, 1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 루트 2라고 그랬지? 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1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생각을 해봐. 무리수도 몇 개 있어? 자, 예를 들어보자. 1이 있어. 루트 2가 있어. 얘네 1.414잖아. 네. 예를 들어서. 그치? 네. 그럼 만약에 루트 2에서 0.2를 빼봐. 그럼 얼마야? 4... 0.... 1.314잖아.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얘가 더 가깝지 않아, 여기? 아 그러네요. 이거 됐어? 네. 어. 그거랑요. 응. 그 은호. 응. 요. 대응되지 않는 수도 있어. 있어 없어. 어. 없다고. 왜? 네. 수직선은 어 모든 유리수하고 모든 무리수를 합했을 때만이 뭐 할 수 있다고?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수직선에 내 자리가 없는 무리수, 내 자리가 없는 유리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네. 이해됐어요? 네. 다음. 어, 그리고 아까 이거 풀다가 나온 건데 어. 212번 모르겠어요. 212번? 네. 풀다가 말았으면 풀고 물어. 아, 그 찍, 그러니까 풀기 풀었는데. 어, 모르겠어? 네. 알았어. 역시. 어차피 별 붙여놨어요. 시단계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시단계는 함을 들여서 푸는 거예요, 원래. 시단계는 이걸 한 문제를 갖다가 한 문제를 최소한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잡고 하는 거야. 왜? 내 실력을 쑥쑥 키워줄 문제거든. 잠깐 보고 모르겠네? 별표. 이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지. 네.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본다는 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네. 그치? 근데 나는 공부에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거든. 왜? 빨리 끝내고 핸드폰 하거나 또 웹툰 보거나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런 공부 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뭔가 잘하는 동안 거기에 시간 투자해야지. 네. 수업을 진짜 내가 잘하고 싶어.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내가 붙여서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 노력이 노력이 필요해서 실력을 쌓아주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두 유리수가 있어. 두 유리수. 뭐가 있냐? A하고 B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뭐가 있어? 무리수. 무리수가 있어. C하고 뭐가 있어? B가 네. 있어. 자, 그랬을 때 항상 뭐인 거? 무리수. 자, 1번 AC, 2번? A 플러스 T. A 플러스 T, 3번? C 제곱. C 제곱. 4번? C 플러스 T. C 플러스 T. 5번? CD 1. CD 분의 1. 자, 오케이. 그러니까는 A, B는 유리수고 CD는 무리수야. 근데 네. 이제 얘는 뭐 내가 아무거나 선택할 수가 있겠지. 네. 그리고 항상 무리수인 거, 항상 뭐인 거? 무리수. 항상 무리수. 그러면 나는 어떤 거만 하면 되겠어? 유리수가 되게끔만 만들어내면 그냥 답이 아니겠지. 네. 맞아요? 네.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같은.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곱했잖아, 그냥 그래. 네. 유리수, 무리수 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무리수. 무리수입니까? 근데 곱하기는 항상 재밌는 수가 있어. 곱하기에서 재밌는 수가 뭐니? 0. 그치, 블랙홀 같은 수, 0. 누구하고 만나도 다 뭐만 들어버려? 0만 들어버려. 네. 그러면 A가 0이야, C는 무리수야. 네. 곱하니까 뭐가 됐어? 유리수. 오케이. 너 무리수 아니네? 네. 이해돼, 안 돼? 돼요. A 더하기 T는? A는 유리수야. 네. 얘는 뭐야? 무리수야.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영하고 곱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수가 곱해져야 된다고. 네. 루트 2가 루트 2를 곱해야만이 뭐가 된다고? 2. 그렇지,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더하기니까 영하고 루트 2를 더하면 뭐가 돼? 그냥 루트 2야. 네. 그러면 2라고 루트 2를 더해도 1 플러스 루트 2, 무리수 여전히. 네. 그럼 이거를 네가 유리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고민해보란 얘기야, 선생님 말은. 네.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얘는 절대 없습니다. 네. 무리수는 무리수를 만나야만이 빼기를 하든지 또는 이렇게 더하기를 하든지 간에 뭘 만들 수가 있어? 0을 유리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수하고 무리수가 만나는 걸 얘는 유리수가 되게 할 수 있어. 네. 왜? 루트 2, 루트 2. 이게 무리수잖아. 네. 얘도 무리수잖아. 네.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유리수. 유리수 될 수 있어. 항상 무리수인 것만 찾으라니까? 이런 경우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항상 무리수야. 곱하기는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곱은 유리수가 0이라는 친구가 곱하기에서 특징이 있다, 그치? 네. 무조건 다 0만 들어버리니까 무리수가 있더라도 얘 덕분에 0이 되니까 얘는 유리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근데 얘는 절대적으로 뭐가 될 수가 없다고? 유리수가 될 수가 없다고. 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네. 7제곱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 안 그래? 네. 당연하지. 얘는 뭐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유리수가 되겠지? 네. 그럼 무리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유리수인가? 무리수 제곱하면 아니요? 아니에요?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아니에요? 루트 2도, 루트 2도 무리수지만 루트 2 더하기 1도 무리수야. 네. 그럼 이거를 제곱해봐.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얘는 2야, 그치? 네. 이거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 네가 할 수 있냐고. 저요? A 플러스 B 제곱,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않았어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배웠냐, 안 배웠냐고. A 배웠어, 뭐야? 배웠으면 뭐야?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아, 똑같아요. 앞에 거기 곱하면 얼마죠? A 제곱. 뒤에 거기 곱하면 얼마죠? B 제곱. 이렇게 곱하면 뭐죠? AB. 곱하면 뭐죠? AB. 이렇게 되겠네. 네. 배웠어, 안 배웠어?
들어본 거 같은데 안 배운 거 같은데.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얘도 마찬가지야. 네. 얘는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그냥 2야. 네. 근데 얘는 똑같이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네. 앞에 거기 곱하면 얼마? 2. 2. 곱하면 얼마? 1. 곱하면? 루트 2. 곱하면? 루트 2. 루트 2가 되겠네. 네. 3 플러스 뭐가 돼?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 3. 아, 맞아요. 루트 2. 네.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요. 오케이. 제곱한다고 무조건 유리수가 되는 거? 아니네. 아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 단독으로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 제곱하면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지. 네. 그런데 무리수가 여기서 섞여 있는 무리수. 네. 이런 것들은 제곱을 하더라도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어쨌든 얘는 뭐 이런 단독인 무리수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곱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유리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건 답이 아니지. 그러면 얘는 C가 루트 2야. D가 루트 2야.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뭐가 되겠어? 2. 그치.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얘도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오. 자. 이해 잘 되고 있어요? 네. 아쉽게요.